SIB 불교 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지 절에는 왜 가는데 7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진실한 성공은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고 운명은 항상 풍성함 속으로 이끄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동댕이를 치기도 하지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운명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청신 법사님의 천수경 1단계를 공부하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이 되도록 많은 경과 법문을 들었으나 이번 동대구 역사 회의실에서 있었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0주의 강의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진정한 부처님의 근본 종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문의 가르침대로 하루하루 실천행을 해야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만 다소 어려웠던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른 약속들을 모두 취소하게 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친구나 같은 직장에 몸담았던 동료들에게 죄송함을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법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천수경 2단계를 공부하며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강의를 자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스님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불자들에게 참된 부처님의 정법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기복이나 미신들을 조장하는 잘못된 스님들의 법문이나 이야기들에 대해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해봅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이나 종교인이 존경을 받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을 즐겁게 해주는 연애적 소질이 많아서도 아니며 또한 요술이나 마술을 잘 부린다고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를 잘 시켜줘서도가 아니고 남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청정성 때문이 되지요. 만일 이것을 빼버린다면 쓸모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불교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요. 부처님은 다만 사람다운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내 것이 아니면 버려라. 나뭇잎이나 풀을 가져간다고 싸우겠느냐.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내 것 아닌 것은 모두 버려라. 아내, 남편, 자식, 물질, 명예, 심지어 본성이 아닌 육군의 생각까지도 모두가 영원한 것은 없고 마음의 집착은 번뇌를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모두를 비우라고 하셨지요. 스님의 이러한 바른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고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재행무상과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재법무와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닌 것이 없다는 일체 계고의 이치를 알아 고요하고 정멸한 열반적정의 깨우침과 모든 공의 도리를 터득하여 내 가족들, 주위의 친우들,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일체의 법은 나지도 않고 일체의 법은 없어지지도 않는다. 만일능이 이와 같은 도리를 알면 열의 붓다는 항상 눈앞에 나타나리라는 진리의 가르침을 저 역시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천수경 3단계를 공부하며 부처님께서는 공안 이치를 터득하시고 관세음보살님 역시 오온이 공안 이치를 알아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 분이시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열애의 직연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열애의 직연이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공하고 인연과의 연기법에 의해 생멸변화하며 또한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한다는 시인법을 터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공안이치를 아는 것이요, 인연과 법이며 연기법이요, 시인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마치 영어를 배우려면 영화 선생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기술을 익히려면 기술자에게 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워야 하듯이
우리 역시 불보살님께서 깨우치신 진리의 가르침을 배워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법사님의 공부 열정을 본받아 부지런히 수행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어 해탈하시고 우주와 인생을 보니 본래 생사가 없다는 본무생사의 진리를 깨치셨는데 이 세상에는 밤낮은 있지만 태양은 본래 밤낮이 없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은 있지만 돈이 우리를 웃기고 울리는 것이 아니든 우리의 육신은 생사가 있지만 우리 정신이나 마음은 생사가 없고 우리의 삶에서 희로애락은 있지만 마음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허공이 구름에 가리워져도 구름에 물들지 않고 거울에 꽃을 비추나 더러운 것을 비추어도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배이지 않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의 본성도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라는 유무불위의 진리를 깨우쳐 청정한 본성의 본래 면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야 일편 부은기, 사야 일편 부은멸, 처세간 여허공, 열어나 불착수. 우리의 생은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요. 우리의 죽음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이지러짐이니, 진흙 속에서 나와 물을 뚫고 피어나는 연꽃이, 진흙이나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오타각세의 세간을 살면서도, 세간의 고통과 어려움에 물들지 않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혜지였습니다.